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저성장이라는 개념이 궁금해요.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20년 후가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저성장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일본 같은 나라도 엄청 장기 저성장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으로 불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되면 괜찮은 건지?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달리 인구가 억이 되거든요. 그쵸? 실제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그리고 외국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내수 시장이 만만치 않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특정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굳이 수출 안 해도 돼요. 저성장이라는 개념이 궁금해요. 국가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소비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투자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기반으로 측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성장은 뭘 더 많이 만들거나 뭘 더 북적북적 뭐 순환이 돌거나 그렇게만 되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서 저성장 문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성장의 원인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땅 파면 뭐 나오나요? 흙 나옵니다. 땅 파면 흙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큰 재산인데 저출산, 고령화, 사람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점점 모자라진다는 건 앞으로 저성장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인구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재정적인 흐름은 정해진 미래예요. 경제 변수들 중에서요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게 인구 구조죠. 네. 바꿀 수가 없어요. 저성장이 외부적으로 한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발된 거라면 다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 고착화되고 더 빠르게 저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저성장 기조를 가고 있어요. 1%대, 0.몇%대로 성장하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모드예요. 물론 미국같이 예외적인 나라도 있죠. 저개발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이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성장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그만큼 어떻게 돼갔다? 선진국. 맞습니다. 선진국화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도래했던 기간이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4만 불에서 5만 불 넘었을 때부터 1%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던 국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3만 불대 이 문턱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려면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넘어줘야지 좀 되거든요. 아직 진짜 선진국은 아닌데? 그런 약간 퀘스천마크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의 20년 후가 일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가 좀 궁금해요. 자산시장은 확실히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발생했던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국민연금이 쌓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쌓이는 구조에서 확 꺾여서 이제 쌓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니까 드디어 돈을 찾아다가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찾아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국민연금이 투자해놨던 일본의 증시. 거기서 돈을 빼야겠죠. 자산시장의 가장 큰 손이 돈을 빼니 자산시장이 어디서 탄력을 받겠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게 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2035년 가까이까지는 국민연금이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시총 높은 회사들의 대주주 2등, 3등, 4등 안에 국민연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떡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각각 투자해 넣어놨던 돈을 갑자기 한 2035년부터 줄줄이 이제 빼야 될 시점이 됐다. 정말 난감해지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징후들을 가만히 보면 부동산에다가 주식시장 이게 요즘 급등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요즘 반등의 기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아직도 0%대 금리 수준이에요.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어마어마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안 사면 바보죠. 외국인들도 요즘 일본 부동산 정말 많이 샀거든요. 일본이 요즘 너무 저평가돼 있어. 엔화가 이렇게 쌀 때 부동산 사놓으면 부동산도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엔화 가치가 다시 정상화되면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좀 반등했고 일본 내국인들도 부동산을 안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이자율이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나중에 이 주식 팔고 환 차익까지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게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라고 네. 보시면 구조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요인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저성장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변화를 너무 좋아해요. 판이 바뀔 때마다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저는 잃어버린 30년처럼 안 간다고 믿고도 싶고 또 그럴 수 있는 근거들도 좀 있습니다. 일본은 자산시장에서 인구구조의 구조적인 요인을 새로운 혁신성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빵빵 터뜨려줄 회사가 안 생겨지다 보니 커버하지 못했다. 요즘은 전 세계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순발력, 적응력, 혁신성. 일본은 이 세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일본의 경쟁력은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기계장치 이쪽 분야는 논문 읽어가면서 그걸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후배들도 와서 막 그걸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어떤 세계적인 바이어가 와서 그런 게 필요하게 됐는데 여기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그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고 슈퍼을이 되는 방법이 일본인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어떻게 하죠? 아버님들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너는 이거 하지 마라. 너는 성공하고 너는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속에서 성장하는 인더스트리가 우리의 체질이 맞는 거예요. 제로섬에서 다시 뛰고 후배들이 다시 추측이 되는 아주 독특한 산업군을 우리가 더 지향해 왔어요. 우리가 주력 업종을 살펴보면 다 그거거든요. 2차 전지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성과를 못 내거나 그런 새로운 판이 왔을 때 새로운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같은 회사들이 안 생긴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처럼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걱정은 있어요. 지금처럼 너무 안전지향적인 사회구조가 만연돼 있으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다 무대만 가잖아요. 새로운 LG에너지 솔루션이든 뭔가 이런 새로운 회사가 생겨서 그게 시가총액을 빵 터트려주는 그 힘이 이걸 커버해줘야 되잖아요. 혁신성 높은 분야에 뉴 페이스들이 자꾸 생겨줘야지만 이 나라는 굴러간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